이 기자 양천구청장이 조례안 미상정과 관련해 양천구의회를 보이콧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양천구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구의원들이 밥그릇 싸움하느라 민생 관련 조례안을 미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주민 수십 명이 양천구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양천구의회가 민생 관련 조례안을 의도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의 사업 추진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의원 이름표 달고 얕은 꼼수와 가증스러운 정치셈법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한다. 당장 이기재 구청장의 협치 의지에 동조하고 민생과 양천 발전에 최선을 다할 때임을 깨우치기 바란다. 앞서 양천구에는 조례안 9건을 상임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상정 조례안 중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4건으로 공황소음 피해 가구에 대한 재산세 40% 감면 등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공약사업 관련 조례안 2건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식 양천구의 의장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구청이 요구하는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킬 경우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다며 양천구에는 차질 없이 의사 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공황소음 피해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은 소음 피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장학기금 확대 관련 조례안은 현재 이율이 높아 장학기금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미상정됐습니다. 양천구청장의 구의회 보이콧 선언에 더해 주민들의 양천구의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천구는 이번 조례안 미상정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